안녕하세요. 그럼 문제는 또 신현 씨한테 풀어보세요. 오늘은 회계 변경할 차례죠, 그죠? 우리 이제 자산, 그죠? 자산에서 현, 예, 주, 외상권, 기타, 그죠? 상품, 건물, 기타. 여기 자산에서 공부했던 거잖아, 그죠? 자산. 다음,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말하면은, 기본 과정이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여기 이제 추가하는 것이 중간에 변경, 뭐, 회계 변경, 증액법을 하다가, 뭐,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한다. 이런 거죠. 틀리는 걸 고친다. 오류 수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무제표 관련해서.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회계다. 그죠? 재무회계. 여기 이제 재산과 관련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재무회계다. 그죠? 재무회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원가. 여기 이제 원가 따로 하잖아. 원가 회계. 원가 계산하는 거. 오늘은 요 부분입니다. 회계 변경. 알겠죠? 회계. 그 원가 회계는 그 동영상에 올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이 1, 2월 달에는 원가 회계 요 실강은 없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셔야 되고 3, 4월에 또 해야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격월 합니다. 매월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3, 4월에 원가회계 또할 거니까, 이번에 이제, 요번 주 정도 돼가지고, 그 동영상 한번 보세요. 인터넷 강의. 무료 강의 있잖아, 그죠? 요건 일단 보시고, 1, 2월에 이제, 12월 달에 제가 실강해드리죠, 그죠? 그걸 일단 올인한 걸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3, 4월에 또 실강해드릴 겁니다. 아니, 3, 4월에 4월 달이죠, 그죠? 여기 이제 4월 달, 5월 달에. 3월 달에는 기출 문제풀이니까 우리 요 3월 과정은 기출 문제 풀이 요약 플러스 이렇게 3월 한달 동안 요렇게 합니다. 요약 회계 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 이론 요약하고 기출 문제 풀이하고 요런 식으로 하니까 아시고 오늘은 이 부분, 회계 변경, 오류 수정, 이 부분입니다. 회계 변경. 예, 교재는 390초. 회계 변경은 원칙상에는 금지되어 있다, 그죠? 변경은 원래 하면 안 되죠, 그죠? 요거는 금지. 이걸 우리는 회계 처리는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성 원칙에 위배된다. 변경하면은, 그죠? 또 이걸 변경함으로써 당기 순이익을 조작 가능 있잖아, 그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등등의 사유로 회계 변경은 원칙상 금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항상 예외가 있죠. 그죠?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으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허용한다. 요 정당한 사유가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국제 회계 기준 있죠. 회계 기준이 변경된다, 변경, 즉 개정된다거나 이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또는 기존보다 신뢰성이 있거나 정보가, 그죠? 보다 신뢰성이 있거나 또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또 목적에 적합하다면은 이런 경우라면은 변경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해놨죠, 그죠? 보다 신뢰성 있거나 보다 목적 적합하면은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좀 그죠? 이게 명확하지 않잖아, 그죠? 보다 신뢰성, 그죠?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왜 이 신뢰성이 있는지, 왜 목적 적합한지를 요거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입증. 기업에서 입증해야 된다. 알겠죠? 그럼 이런 이제 회계 변경을 하는데, 요 변경은 어떤 거냐? 뭐, 내용 연수를 바꾸는 거라든지, 방법을 바꾸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를 우리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정책의 변경. 또 하나가 회계 추정의 변경. 이렇게. 과거에 이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보고 실체의 변경 이랬는데, 이거 지금은 이걸 뭐 안 하니까 빼버리고, 두 가지 있다, 그죠?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다. 그 정책의 변경하면 두 가지, 대표 두 가지죠, 그죠? 이걸 뭐 세 가지, 네 가지까지도 이걸 열거하기도 합니다만은 핵심은 두 가지죠, 그죠? 두 가지다. 즉, 재고 자산을 우리가 평가할 때 선입 선출법을 하다가 이것을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반대로 평균법을 하다가 선입으로 바꾸는 경우, 또 하나는 원가로 측정하다가, 이걸 우리가 원가 모형이라 하죠, 그죠? 원가로 하다가 시가로 바꾸는 거, 그 시가로 바꾸는 거 우리가 재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원가로 하다가 시가로 바꾸거나, 그죠? 또는 요 시가를 또 공정가치를 하기도 하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그죠? 요래 바꾸거나. 요게 둘 다 시가를 말합니다, 그죠? 원가로 하다가 시가로 바꾸거나, 시가를 하다가 원가로 바꾼다, 이런 말이죠, 그죠? 유형자산은 재평가 모형이라 하고, 투자 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는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다, 평균법이다, 원가, 시가, 이걸 우리가 측정기준이라 합니다. 측정치를 하죠. 측정기준을 바꾸는다. 그래서 원래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걸 말을 만들면은 네 개 돼버리잖아, 그죠? 그죠? 그래, 오지선다에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이거 하나, 그죠? 둘, 셋, 넷, 네 개 돼버리잖아, 그죠? 원래는 두 개인데, 이걸 모양을 만들어보면 네 개까지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중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것, 이렇게. 회계 정책 변경인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죠, 그죠? 그리고 요거 측정, 요걸 측정치라 하거든, 요거 측정치. 측정 기준의 변경도 추정의 변경이 아니고 뭐의 변경이다? 정책의 변경이다 한다. 그죠? 요렇게 해서, 정책의 변경은 요거 종류를 아셔야 되죠, 그죠? 이 추정의 변경이라 하는 건 이거는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이거는 뭐 간단하게 추정치잖아. 우리 회계에는 추정치가 많습니다, 그죠? 뭐 대표적으로 뭐 내용 연수, 사용할 수 있는 연수가 뭐 5년이다, 10년이다, 잔존 가치가, 그죠? 뭐 10%다, 20%다, 이 내용 연수와 잔존 가치가 들어가는 강상 방법이 뭐 정액법이 있죠, 그죠? 요거 정액법을 연수학계법으로 변, 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 아닙니다, 알겠죠? 요거는 추징의 변경에 들어간다. 알았죠? 추정의 변경이다. 그, 이거 외에도 많죠, 그죠? 우리가, 말하면은, 그죠? 하자 보정비, AS 비용 얼만지, 이런 거 추정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의 시가가 얼마, 이거 시가도 시시각각 변화 추정치죠. 그 자산의 뭐, 진부와 구식화 되었는데, 그 감모 손실이 얼마다, 뭐, 이렇게 추정하는 거, 등등. 이거 뭐, 이것도 있고, 대손율도 있죠, 그죠? 대손이 몇 프로? 이거 대손율 이런 것도 전부 추정치잖아, 그죠? 대손율이 몇 프로 이런 등등 이런 걸 모두 우리가 추정의 변경이라 한다, 그죠? 그럼 크게 우리가 정책의 변경과 추정을 구분하고, 이 정책의 변경은 이거는 변경, 이거는 한번 선택하면 변경 못합니다. 우리가 1년도에 선입 선출법을 해오다가 2년도도 선입을 해오다가 이걸 만약에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4차 연도에는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한다면은, 그죠? 선입을 해오다가 이동한다, 그죠? 그럼 이게 정책의 변경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거는 해도 되는데, 한면은 이 경우에는 이걸 다 바꿔라 합니다. 전부 다. 처음부터. 전부 이동평을 바꿔야 된다. 알겠죠? 처음부. 그럼 결과가 이거는 변경이 허용 안 되죠. 그죠? 처음부터 이동평균법을 선택한 걸 해라. 처음부터. 선택을. 이 자체는 변경이 허용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죠?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요거 선택할 때는 신중해. 잘못하면 이거 바꾼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처음 다 바꿔야 되잖아.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다 바꾸려 하면은. 이거는 아예 안 된다. 그래서 요걸 처음부터 다 바꾼다. 이걸 우리는 소급법이라 이랍니다. 소급법. 그래서 정책의 변경을 한다면 이거는 소급 적용한다. 처음부터 다 바꿔라. 요, 처음부터. 그죠? 모두 다 변경해야 된다. 처음부터 전부 변경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전부 변경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작년에 작성했던 재무제표, 작년에 작성했던 재무제표도 다시 작성해라. 재작성해라. 좀 다시 작성한다. 작년 재무제표도 다시 작성한다. 알겠죠? 소급법이다. 그런데요, 추정의 변경이 있죠. 그죠? 요 추정치의 변경, 이거는 변경 시점부터 적용한다. 그러죠? 전진법이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변경됐다. 그죠? 단기와 단기 이후에만 적용한다. 이후 적용. 올해와 내년, 그 작년은 변경 안 하죠. 그죠? 전진법이다. 이거는 작년 걸 변경 안 하니까 정기의 재무제표는 재작성할 필요 없다. 그죠? 불변. 그죠? 변동이 없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정기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해버리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지, 뭐. 그죠? 그런데 신뢰성은 떨어지더라도 비교성 면에서는 만약에 이걸 허용한다면은 작년에는 선입을 하고 올해는 이동하면 금액이 달라지잖아. 그죠? 비교성이 떨어지지만은 같은 방법을 하게 되면 이건 비교성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비교성은 증가한다. 이렇게. 뭐 작년 재무제표가 변동이 없다. 없으니까 이건 신뢰성은 유지된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지된다. 이 유지죠. 그죠? 유지고 상승, 하락인데 막 꼭 이래하지 마시고 그냥 좋아진다. 이래하세요. 뭐 비교성 면에서는 작년은 정액법, 올해는 연수학계법 하면 비교성은 떨어진다. 그죠? 요거. 알겠죠? 요거. 요게 이론 문제다. 시험에 나오면 요 이론 문제. 다시 한번 전에 정리해서 뭐 좀 기억하시고. 알겠죠? 변경이라는 거는 결국 이거다. 그죠? 우리가 어떤 동그라미를 선택했다가,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가, 요걸 우리는 세모로 이렇게 바꾸는 거,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거, 여기 변경이잖아. 그죠?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바꾸는 게 변경인데, 그죠? 그렇잖아, 그죠? 변경이라는 건 처음 선택을 했다가, 뭐, 선입을 선택했다가, 평균법 바꾼다, 이 말이잖아. 이게 변경이다, 그죠? 자, 잠깐 책을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391쪽에, 그 가운데 보면은, 양갈로 3번, 한번 3번. 그 3번 한번 읽어보세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그랬죠. 변경 아니다, 그죠? 그럼 1번에 보니까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다. 그죠? 그 안에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내용이 다르다 그랬죠. 내용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정책을 적용한다. 과거에는 다른 건데, 그죠? 그걸 다른 회계 정책을 한다는 건 이거는 선택했다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선택 과정이잖아. 처음이잖아. 그죠? 그죠? 최초. 그렇죠. 1번은 최초죠. 변경이 아니다. 이겁니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 정책 변경에 해당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죠? 회계정책 변경이 아니다. 알았죠? 말도 이해되죠? 그죠? 두 번째,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여기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적 제왕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과거에 발생 안 했던 거니까 처음 적용하는 선택과제 처음이다. 그죠? 처음 하는 이게 변경이 아니잖아요. 여기 와야 변경이 되는 거죠. 그죠? 변경이 아니다 이겁니다. 1번 다시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 변경이다 하면 틀린다. 그죠? 이다가 아니고 뭐죠? 아니다 그랬죠. 그죠? 동그라미 1번 그게 우리 지문의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한다. 틀렸잖아. 그죠? 해당 안 한다. 1번. 그 1번하고 2번하고 둘 다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거는 변경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저 회계 변경에 대한 이론 문제는 이 외에 없습니다. 이거 요? 여기서 다 시험에 나오니까 알았죠? 그죠? 요거서 하나 딱 정리해버리면 되고 끝났다. 그죠? 다음에는 이제 요 우리가 항상 문제는 이론 문제와 뭐가 나오죠? 계산 문제 나오잖아. 그죠? 계산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낼 수는 있지만 이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험 아예 없고 다른 시험에도 거의 시험에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알겠죠? 그죠? 이 시험은 안 내죠. 이거는 이게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좀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죠? 문제가 이걸로 하다가 이걸로 하면은 기말 제고에 얼마고 물어본다면은 복잡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1년도에 우리에서는 선입, 아래 자료 쭉 주어진다. 그죠? 뭐, 기초재고가 얼마 있었고, 그 다음 매입이 얼마, 매출이 얼마 나와 있는데, 다음 자료를 선입을 해왔다. 우리에서는. 하다가, 3년도부터는 이걸 이동평균법으로 적용한다면은, 요 시점에 기말재고가 얼마고, 이래 물어본다면은,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잖아. 그죠? 선입을 하다가 이거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처음 다시 다 바꿔야 되니까.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기말이 요래 넘으면 뭐가 되죠? 기초가 되어버리죠. 여기에 기말이 넘으면 기초가 되어버리잖아. 요런 모양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잘 안 내죠. 우리 시험 낼 수는 있지만은 우리 시험 아직 나온 적 없고. 그럼 우리 시험에 내는 거 이거 그죠? 1번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가지고 예 요거 변경 방법 변경, 요걸 가지고 계산 문제 만듭니다. 나온 게 하도 여기 나왔죠, 그죠? 요게 계산 문제다. 알겠죠? 요게 계산 문제. 그 계산 문제 하나 제가 요, 그냥 하나 또, 요래 보니 뭐, 이해되기 쉬우니까 보세요. 내가 기계를 하나 샀다, 그죠? 요 기계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10만원 줬다. 이 기계의 잔존가치는 만원이다. 이 기계를 우리가 기간은 내용연수 5년인데 이 기계를 3년 사용 후에 기계가 좀 낡았겠죠. 그죠? 수리했다. 수리비를 2만 원 지출했다. 수리하고 2만 원 수리비 지출했다. 이 수리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2년이 연장됐다. 그리고 잔존가치는 요게 14,000으로 변경시켰다. 그러면은 4차 연도의 감가 상각비는 얼마인가? 우리에서는 증액법을 사용하고 있다. 감가 상각 방법은 증액법을 사용한다. 알았죠? 요게 우리 회계 변경. 연수가 변경되었잖아. 그죠? 잔존가치도 바뀌었죠. 요게 추정의 변경 문제다. 요 문제 하나만 잘 이해하면은 변경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변경하기 전에,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시험에는. 변경하기 전에 요걸 그대로 적어 볼게요. 그럼 취득원가는 10만원 있었고, 그죠? 잔존가치는 10,000원이고 그 내용 연수는 5년이다. 그죠? 요런 게 우리 자산 기계를 가지고 있다가 요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요 변경 후에 새로운 취득원가, 변경 후에 잔존가치,
변경 후에 내용 연수에 따른 요 감가상각비 얼마고 이런 물어보잖아. 그죠? 감가상각비. 이해되죠? 그죠? 무슨 문제를 이해했잖아, 일단은.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요 기계에 대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 그죠? 무슨 법으로? 정액법으로. 그렇죠? 3년 지났으니까 요게 지금 3년이 지났잖아. 그죠? 3년 동안에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3년 동안 감가상각하면 1년에 얼마일까요?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얼마죠? 18,000원이지. 1년에 감가 요거 빼고 나눠주면 되니까 1년에 감가상각 18,000원이다. 몇 년이 지났죠? 3년 지났다. 그죠? 그럼 감가 누계 얼마? 54,000원. 가치 감소됐잖아. 그죠? 빼야 되죠. 54,000원 빼고. 그렇죠? 3년 지났잖아. 3년 빼고. 알겠죠? 감가 누계 54,000원 빼고 3년 지났으니까 3년 뺐다. 그죠? 3년 지났으니까. 그냥 알겠죠? 그죠?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3년 지났다. 3년 동안 감가 누계 빼고 3년 빼주고 수리했는데 요 수리비가 내용연수가 증가됐다. 이런 수리를 뭘 한다 그랬죠? 자본적 지출. 요 비용은 자산 원가에 포함하죠. 자산에 포함한다. 그죠? 요 자본 지출이잖아. 그죠? 그 수선비가 내용연수가 연장됐다면 자본적 지출이다.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럼 요 수선비 2만 원을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요. 2만 원 플러스 이렇게 2만 원 대주고 그리고 문제 보니까 내용 연수가 2년이 늘어났네. 그죠? 이게 또 2년이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2년이 증가했고 그리고 잔존 가치가 14,000원 됐다. 만 원짜리가 14,000원을 바뀌었다. 만 원짜리. 그죠? 끝났네.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되잖아. 그죠? 그럼 이제 다 자료는 다 엮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얼마인지 봐야 되잖아. 그죠? 10만 원에서 요거 빼고 더하면 얼마죠? 6만 빼고 더하면 예, 6만 6천 원. 내용연수는 몇 년? 요거 빼고 더하면 몇 년? 4년이다. 그죠? 4년. 무슨 법이라 그랬죠? 방법은 그대로죠. 정액법. 얼마고. 그죠? 그럼 빼고 나누면 되지 뭐. 그죠? 요거 빼고 나누고. 알겠죠? 얼마 나옵니까? 예, 13,000원. 됐다. 그죠? 답. 13,000원. 알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문제가, 그죠? 요거는 방법은 그대로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시점에 감가상각 방법도 변경했다. 예를 들어서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했다. 그럼 이거 얼마고 물었습니다. 할 수 있죠, 그죠? 요 시점에 우리가 정액법이라면은 그대로 요거 빼고 나눠주면 되는데 요걸 연수학계법으로 바꿨다면 요 방법을 변경하면 되지 뭐. 이거 우리가 다 공부해서 알잖아, 그죠? 그러면은 연수학계법 공식 대입합니다. 취득원가 얼마? 66,000원이죠. 잔존가치 얼마? 14,000원이죠. 자, 곱하기 요 4년이라는 거는 1부터 4를 더하면은 얼마가 되죠? 10이잖아. 연수 합계는 10이다. 첫 해년도잖아. 그죠? 4. 10분의 4. 요게 연수 합계법이다. 요게 얼마죠? 52,000원에다가 10분의 4니까 얼마 나오죠? 10분의 4. 52,000원. 예? 예, 2800원. 연수학교는 2800원 나왔다. 답이죠.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요 한 문제만 정확히 안다면은 자꾸 반복하세요. 반복. 같은 모양. 예. 그럼 이제 우리 또 이런 문제 알고, 그죠? 요 문제 알면 시험에 보면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숫자. 숫자 밖에 나오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뭐. 방법 이거 외에 없습니다. 자, 문제도 이런 것도 있겠지 뭐. 하나 더 한다면 이런 거죠.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알겠죠? 뭐 정률법이다 이런 거는 문제 안 됩니다. 변경할 때 요거 아니면 요건데 자 여기서 이런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우리에서는 연수학계법을 하다가 청해법으로 바꿔서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요걸 무슨 법으로 해야 된다? 연수학계법을 해주고 하면 되지 뭐, 그죠? 강간사업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요 문제 하나입니다, 하나. 예. 그리고 한번 또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죠? 요 지금 현재 우리 회사는 정액법을 했다. 만약 이 정액법이다. 뭐 이걸 해도 관계없습니다. 정액법이다 했을 때 요 이 시점에 요걸 팔았다. 이런.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5만 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요래 물어봤습니다. 팔았을 때. 그거 한번 생각해보면 되잖아. 그죠? 요 시점 얼마짜리죠? 지금. 장부가 얼마죠? 응? 아니지. 요거 빼야지, 강가상각비. 그죠? 5만 3천 원짜리지. 그렇잖아요. 6만 6천 원이지만은, 감가상각을 만 3천 원 했잖아. 그러니까 6만 6천 원이 아니고 얼마? 5만 3천 원짜리죠. 5만 3천 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5만에 팔았다. 손해봤네. 얼마? 3천 원 손실. 이렇게. 여기 답. 알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나왔었죠, 시험에. 여기까지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서 팔았다까지. 그 다음, 이제 우리 기출 문제 나오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요 기본 문제 자꾸 하셔야 돼요. 이번에 기출 문제 나중에 이제 풀 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걸 약간 한 번은 어렵게 냈더라고. 약간 복잡하게 낸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걸 있잖아, 그죠? 2년을 안 하고, 1년 반. 1년 반. 이게 뭐 3년 반.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다 약간 복잡했지만 그냥 복잡했죠, 그죠? 6개월짜리 나오니까 뭐 3년 반, 2년 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만들었던데 그래도 기본만 알면은 이게 뭐 2년 반 나왔다 해서 어렵진 않잖아, 그죠? 또 계산해 주면 되지 뭐 3년 반 나왔다 하더라도 그죠? 그죠? 계산하면 되니까 그런 게 이제 기본만 되어 있으면 약간 그런 거 약간 변형된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이걸 자꾸 연습을 해서 빨리빨리 이제 답을 찾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풀어보시고. 반복. 그래,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 있잖아요. 그죠? 기초 실력을 다질 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이걸 다질 때는 이걸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월 달에 기초 문제 풀라 하면 좀 기초가 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아무튼 문제가 좀 이래 변형된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돼 있어야 그걸 응용해서 풀 수가 있지. 제가 또 풀어드려도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시간 좀 만 시간 좀 그죠 가지고 이달 말까지 좀 공부를 미리 좀 예, 복습 좀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기출 문제 풀 때는 요거 할 때는 그죠 반드시 미리 좀 그 단원을 기본 써 가지고 예습을 좀 해오세요. 그래야 문제가 조금 막 좀 이상한 문제 나오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 내가 풀어드리더라도.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상태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 한 주도 남은 다음 주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어디까지 제가 대충 할 거다. 그 미리 말씀해 드리면은 여러분들 좀 요걸 좀 예습을 좀 해 오셔야 돼요. 미리 이제 기본서를 보고 그 안에 있던 문제들 좀 풀어봐야지. 그래야 이제 문제 약간 변형된 문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해야 3월 한 달을 갖다가 좀 이래 알차게 우리가 한 달 동안 기출 문제를 충분히 달아보면은 내 실력이 늘어나지. 그냥 와가지고 그냥 풀다 보면은 또 뭐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고 또 넘어가잖아. 그죠? 그리고 항상 요걸 미리 좀 예습을 해 오세요. 알겠죠? 이달까지는 좀 여러분들 좀 이래 반복 좀 해서 공부 좀 하세요. 그래야 기출 문제 풀면 아하,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지. 그죠? 알겠죠? 요겁니다. 요거 회계 변경. 알겠죠? 회계 변경. 그럼 책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에 거기 있는 거, 요걸 풀어볼게요. 402쪽에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402쪽에 5번. 402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예. 이 회사가 50만원 잔존가치 내용요소는 10년의 기계장치를 600만원에 취득하여 연수학계법으로 삼가고 있다. 연수학계법입니다. 그죠?
회사는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목적으로 2004년 초에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했고 내용 연수를 5년으로 변경했다. 잔존 가치의 변동이 없다. 이때 2004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문제. 똑같은 문제죠. 자, 취득원가 600만원. 잔존 가치 50만원. 내용 연수. 연수 몇 년이죠? 10년. 여기 10년이다. 그죠? 요런 기계 장치를 내가 샀다가 이걸 이렇게 변경했다. 새로운 취득 원가, 새로운 잔존 가치, 새로운 내용에서 의한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묻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그동안 감가상각비 이걸 무슨 법을 했다 그랬죠? 예, 이건 연수학계법이네, 그죠? 연수학계법을 하다가 병행했다, 그죠? 연수학계법을 하다가 바꿔왔답니다, 그죠? 연수학계법을 하다가 병행했다. 연수학계법이다, 그죠? 일단은 문제가 그러면은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 지났죠, 그죠? 3년. 그럼 3년간 우리는 연수학계법으로 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3년치. 그렇죠? 그 연수학계법입니다. 그러면은 취득원가 얼마? 600만원. 잔존가치 얼마? 50만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0년이다, 그죠? 10이라는 것은 1에서 해서 7, 8, 9, 10까지 더하면 55죠. 합계는 55다. 몇 년 지났다? 3년 지났죠. 3년. 3년이면 보세요. 3년 지났으니까 11차, 2차, 3차잖아. 그죠? 10, 9, 8. 다음 얼마? 27. 그죠? 27 되잖아. 그렇죠? 요게 누계. 합계. 3년치 누계. 요거 빼면은 550만원. 곱하기 55분의 27이다. 그죠? 그럼 얼마? 270만원 나오겠네. 그죠? 응? 그러면 3년간 누계가 270만원이다. 이제 계산했고. 그럼 270만원 빼야 되죠? 3년 빼야 되지. 그죠? 그럼 이제 그게 문제에서 또 주어진 거 볼까요? 이번에 이제 방법을 또 바꿨다. 그죠? 정액법으로. 내용 연수는 잔존 연수로 5년을 바꿨다. 그죠? 요걸 우리 방법을 이제 정액법으로 변경했고. 지금 10년 중에서 3년이 경과했으니까 7년이 남아 있는데 이걸 몇 년으로? 5년으로 변경했다. 5년으로. 그죠? 5년으로. 문제가 요걸 5년을 바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취득원가는 얼마냐? 600만원에서 270만원 빼고 나니까 얼마? 330만원이죠. 잔존가치는 변동 없다 그랬습니다. 50만원 그대로. 자, 이거 얼마고, 얼마죠? 응? 얼마일까요? 빼고 나누면 되지, 뭐. 그죠? 빼고 나누면 얼마? 56만원. 알겠죠? 답이 다. 여기 답이잖아. 56만원 정답. 알겠죠?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인데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조심하게 보세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마 이 나왔다. 그죠? 자, 잘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이래 주어졌다. 그죠? 여기 10%다. 10%. 잔존가치 변동 없다. 여기 지금 10%니까 600만에 10% 아, 하면 아까 60만 나와버렸네, 그죠? 그래서 일단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말하려고 하는 뭐냐면 여기에 10% 주어졌으면은 알겠죠? 요것도 10% 이야기입니다, 그죠? 변동 없으니까, 그죠? 요거 10%는 여기 10%가 얼마? 33만입니다. 요거는 60만, 요거는 얼마? 33만. 요게 50만일 때는 이거 50만인데. 요게 10%가 변동 없다 하면 이것도 10%잖아. 얼마 해야 되죠?
산삼을 해야 되지. 무슨 말 알겠죠? 예. 요렇게 퍼센트가 주어질 때는 그대로 요, 요기에 대한 10%다 말이야.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요 문제 가지고 연수학계법을 해왔다. 해오다가 이것을 우리는 정액법으로 변경했다. 자, 감과 상가비 얼마고 물어봤다. 그죠? 요 문제. 방금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알겠죠? 요 문제 한 번 더 연습해보고 이제 회계 변경, 우리 어차피 이 회계 변경은 감과 상가 문제니까 뭐 한두 문제 해오면 뭐 다 풀 수 있잖아. 그죠? 한번 해볼게 보세요. 그러면 취득원가는 얼마죠? 10만 원이죠. 잔존가 제 얼마? 만 원이죠. 연수가 5년이면 더하면 얼마? 1, 2, 3, 4, 5를 더하면 15죠. 15분에 몇 년이 지났죠? 3년. 3년 지났잖아. 1년, 2년, 3년. 더하면 얼마? 응? 12. 계산하면 얼마? 예. 15분에 12 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7만 2천 원. 그건 누구야? 7만 2천 원이다. 예. 됐죠? 그죠? 자, 보세요. 7만 2천 원 누구게 됐잖아. 그죠? 빼고 3년 빼면 되죠? 3년 지났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 수리비 들어갔네. 얼마? 2만 원 더 하고. 그죠? 내용수 2년이 증가됐다. 플러스 몇 년? 2년. 그죠? 잔존가치는 얼마? 14,000원. 다 했네. 그 새로운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죠? 42,000원. 요걸 몇 년? 요걸 빼야 되잖아. 몇 년? 4년이죠. 그럼 요거 얼마고? 응? 빼고 나누면 되잖아. 응? 요거 28,000원이네. 나누면 얼마? 7,000원. 그죠? 감가상각비. 그렇죠? 빼고 나누면 되니까. 알겠죠? 그죠? 7,000원이다. 어? 아, 이게? 48,000원이면 계속 다시 해야 되겠다. 그죠? 요게 48,000원이면 빼면은 34,000원 나오게 4, 8, 32, 4, 5, 20, 8,500원 나오겠네. 그죠? 됐습니다. 그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16번. 407쪽에 16번 보세요. 16번. 풀어보세요.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6번. 16번. 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취득 원가는 16만 원. 잔존 가치는 2만 원. 내용 연수는 10년. 요걸 변경 후에 이게 바뀌었다 그죠?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이다. 요것도 변동이 없네 그죠? 정액법이라 그랬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문제 보니까 몇 년이 지났느냐 하니까 몇 년 지났죠? 5년 지났잖아. 그죠? 5년. 그 1년의 감가상각비는 요거 빼고 나누니까 14,000원이네. 5년 지났죠? 예, 7만 원. 5년 지났다. 5년 빼고. 그죠? 그런데 문제 주어진 거 보니까 자, 그 조심할 거는 그죠? 세 번째 보면은 그 내용 연수를 재추정했는데 총 내용 연수가 2008년 12월 말까지 8년이었다. 그리고 총 내용 연수를 그랬잖아. 그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8년이란 말이 아니고, 알겠죠? 이걸 뭐라 그러죠? 잔존 연수라 그럽니다. 알겠죠? 총 내용 연수는 이거. 이게 총 내용 연수잖아. 요걸 다시 추정해 보니까 이게 몇 년이더라? 8년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8년에서 5년을 빼니까 몇 년 남죠? 3년 남잖아.
그죠? 3년. 예. 그리고 다른 건 없다. 그죠? 감가 상각비를 2만 원으로 했다. 새로 이제 지도가 9만 원에 있다. 요거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문제가 잔존 가치가 병이 되는 이 얼마고 이 말. 그럼 9만 원에서 얼마를 빼고 3년 후만 2만 원 나왔잖아. 그죠? 요거는 약간 응용됐지만은 뭐 볼 수 있죠. 그죠? 요 9만 원에다가 얼마를 빼고 나눠 주면 이거 나오잖아. 그 여기다가 빼고 나누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 답이 그 나와 있잖아. 잘 모르겠으면 1번부터 대입하면 되지 뭐. 그죠? 대입해서 빼고 나누면 여기 나온다. 그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되죠? 3만 원이죠. 그래야 딱 떨어지겠네. 그죠? 네. 여기 회계 변경.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